화초나 채소를 기를 때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죽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뒤에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딧물이 잎사귀의 생명줄인 물기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그 다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맥을 다 점령하여 물과 양분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초나 채소의 잎사귀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누렇게 뜰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진딧물 같은 귀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 후면 자꾸 내 마음속에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의 간직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사람이 누렇게 떠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사라지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마음에 진딧물이 붙었습니다. 귀신이 붙어서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대적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배후의 세력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종해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어떤 귀신이 뒤에서 있는지 추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애비가 귀신인데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그 뒤에 거짓의 애비인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으면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었으면 자나 깨나 거짓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붙어서 거짓말하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고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자식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놈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리 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갑은 다 덜쳐내고 엄마 지갑도 다 덜쳐내서 만화 가게 가든지 화자 가게 가든지 가스 다 없애버리고 학교는 가지 않고 능청스럽게 학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이 교회 데리고 왔으니 목사님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얘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아무리 때려봐라 귀신은 아프지도 않다. 딸만 아프다. 그러니 이 애를 일주일 동안 내게 맡겨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걔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귀신 쫓겨나가고 그가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회를 하는 동안에 한국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이쁜 여성이 한국 옷을 입고 내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쳐다보니까 도저히 몰라보겠어요.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왜 한때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짓말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끌려서 얻어맞고 목사님 스대문 교회에 간 적 있지요? 있지. 목사님 일주일 전 안수해주고 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좋은 남편 만나 시집 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늘 목사님 생활하는데 오늘 우리 식당에 오셨으니까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접 잘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배우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 거짓말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놨었으면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삶을 낭패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일이 나타나면 귀신이 뒤에서 조종한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줄 아는데 미워하는 귀신이 우리 뒤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미워합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미움하는 귀신이 붙어서 사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미워하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미워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쫓아내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도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 많습니다. 살인하는 귀신이 붙어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이상은 계속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귀신이 붙으면 음란합니다. 아무리 음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귀신이 붙어서 자꾸 사주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나의 생각에서 물러가라. 내 관계에서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 귀신이 집어넣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인격자가 되어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자기 성격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도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입니다.